훈하, 이번 달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할로윈 데이 포켓몬 카드 팩 까보겠습니다. 따라큐와 피카츄가 그려져 있고요. 피카츄가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이기 때문에 고스트 타입 포켓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은 팩이 들어있네요.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팩씩 까보겠습니다. 갑니다. 따라큐와 피카츄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인차 따라큐 홀로카드입니다. 자, 요 카드에 피카츄가 호박 모양으로 있습니다. 할로윈 데이 상징이죠. 호박 모양의 피카츄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 그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홀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큐. 요게 메인 카드입니다. 어둠 대신. 포트데스, 데로트, 홀로카드, 망망이, 해골몽, 레이스포스, 홀로카드, 흔들풍선, 미라몽, 헬가 홀로카드, 둥실라이드, 불켜미, 마샤도 홀로카드, 무마직, 램프라, 피카츄 떴습니다. 메인 카드 피카츄, 피카츄 호박도 홀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홀로 카드 니로 메인 카드, 남홍룡 샹델라 홀로카드, 어둠 대신 주벳, 야누 와르몽 홀로카드, 망망이, 타타륜, 묘두기 홀로카드, 흔들풍선, 다크패, 팬텀, 요것도 메인이죠. 팬텀 인기 많습니다. 팬텀 홀로카드, 요거 3개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가라르 데스판, 따라큐 또 나왔고요. 따라큐는 슬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V카드나 V스타, 뭐 V맥스 이런 것들은 안 나온 것 같고요. 홀로카드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루카리오, 데로트, 니로, EX카드도 안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작년 버전인 것 같습니다. 고스트, 레이스포스 홀로카드, 이제 중복이 많이 나옵니다. 고스, 헬가 홀로카드,
냉차 마셔도. 포트데스. 피카츄 또 나왔고요. 해골몽 샹젤라. 미라몽 야누아르몽. 불키아미 묘두기. 램프라 펜타. 고스 따라큐. 데로트. 레이스포스. 이제 다 중복인 것 같습니다. 헬가. 마샤도 이로우. 피카츄 램프라 샹델라 야누아르모 묘두기 타타륜 펜타 다크펫 따라큐 가라르 테스판 데로트 이게 다 중복이 많네요.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루카리오 에이스포스 고스트 헬가 고스 마샤도 데인차 피카츄 해골몽, 야누아르몽 묘두기 망망이 팬텀 나머지 팩이 지금 이게 중복이 많아서 나머지 팩은 그냥 제가
까지 않도록 하고요. 두 팩만 더 까겠습니다. 묘두기 라스트 한 팩. 야노와르모. 여기서 더 좋은 카드가 나오지 않고 전부 중복만 나오기 때문에 남은 팩, 8팩 남았는데 요거는 제가 수집용으로 뜯지 않고 보관하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벤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